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지구와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요르단인 남성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을 사살했습니다. 며칠 전에는 서안에서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숨졌고요. 가자에 이어 서안지구에서도 총성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인 희생만 늘고 있습니다. 이교욱 기자입니다. 검문소 앞에 세워져 있는 트럭 옆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발사합니다. 곧 제 앞당에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 머리에 누군가 총구를 겨누고 사살합니다. 머리에 손을 올린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론가 연행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. 현지 시각 8일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과 요르단 접경지에서 요르단인 남성이 총을 쏴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. 용의자는 39세 마헤르 알자지로 요르단 본토에서 트럭을 몰고 와 범행한 뒤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.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찬사를 보냈고 요르단 본토에서는 총격범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. 1994년 평화조약 체결 이후 이스라엘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요르단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권 공통의 분노가 표출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지난 6일 서안지구에서는 튀르키예 출신 미국인 여성 한 명이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부터 테러 기반 파괴를 명목으로 서안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.